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와요 동물의 수 아미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A를 누르세요. 이어서 오늘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만 일단 큐브로 접속을 할게요. 큐브로 냠냠말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10시 큐브님 안녕하세요. 냠냠말은 지금 목요일 오후 4시 그럼 시작할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큐브로 접속을 해서 패턴을 찍어왔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옳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또 괴상한 이름에 좌 플러스 중상우, 하 플러스 중상우, 좌우, 상하 이런 이상한 이름의 블럭을 또 많이 찍었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상한 구멍들이 막 뚫려 있죠. 이렇게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어때요? 안녕하세요. 잠깐. 세일러 마스 입었어. 오, 어울려, 어울려. 그죠? 이미지도 어울리고. 여기 화석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도로를 내고요. 만약 나기사 씨가 이사를 가신다면은 이 자리까지 전부 다 인도로 메우고. 즉, 이 말은 즉슨 여기가 인도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구멍 하나씩 뚫어놓은 거 있죠? 두 칸마다. 여기에다가는 가로수를 심도록 하죠. 근데 제가 맵을 찍으면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생각보다 멀었는데 막상 이렇게 맵에다 표현을 하고 나니까 가깝네요. 네, 생각보다 가까운데? 요거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가로수도 심고 예쁘게 한번 마을을 꾸며봅시다. 여기도 있어요. 이쪽으로 길이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도 있네요. 여기에도 가로수를 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어. 여기도 가로수 심고요. 그리고 얘들은 좀 없애버릴까 싶기도 하고 일단 남겨놨는데 여기도 하나 만들까? 여기 길이 바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내가 비워놨죠. 이쪽은 제가 전에 시들었구나 저거. 제가 전에 말했던 근린공원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호랑가시나무 묘목을 심을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입구인 거야. 보통 공원 입구 보면은 뭐 끌고 나가지 말라고, 자동차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돌이 아니라 동그란 어떤 원통 돌이나 아니면은 길쭉한 거 있죠? 그런 거 세워져 있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돌이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호랑가시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딱 시들어버리네요. 일단 이건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다 심든가 여기서 자르고. 아무튼 요렇게 한번 꾸며보고 있고요. 여기다가는 주황색 장미를 좀 옮겨다 심어놨어요. 주황색 장미밭으로 하게. 변화는 이게 전부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내려가보자. 그리고 여기를 그리고 이어버렸고요. 두 칸으로 있기에는 블럭의 개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야? 저 바쁘신지 죄송한데요. 깨빈 어디 계신 거야 깨빈님?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뚫려 있었죠. 제가 막아놨어요. 오 깜짝아. 찾으러 간 것도 아닌데 거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램프의 요정이에요. 알고 있어. 부디 잘 부탁드릴게요. 얘를 지금 가져가 버리죠. 감사합니다. 여기처럼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는 넓은 장소가 너무 싫거든요. 맞아. 그래서 집에 손님 오면은 안 나오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이주민 저주민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내향적인 진짜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램프가 사실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포탈처럼. 그리고 여기 있던 가로수는 일단 베어버렸는데 없어졌죠. 여기다도 나중에 길을 뚫으려고요. 일단 저쪽만 길을 만들어놨는데 저쪽 만들어서 괜찮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쪽도 뚫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줄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여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요쪽 여기도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베어버렸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뭔가 마추랄루시 또 왔다. 이 녀석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일단은 요렇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넓게 뚫어 놓으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일단 식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빨리 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었죠? 들어가자.
호이. 옳지. 더스티네요. 일단 편지를 좀 볼까요? 편지는 두 통. 글루민과 여우 갤러리. 아, 이 글루민 편지. 어떻게 한다? 글루민은 왜 이렇게 편지를 자주 보낼까요? 요게 어떤 내용이었더라? 맞다, 맞다. 답장을 꼭 보내달라고. 이거, 이거. 이거는 근데 전에 받았던 내용이죠. 글루민이 맞아. 연휴 아니었나? 체리가 들어있었고. 답장을 보내지 않으니까 또 보낸 글루코사민의 편지. 시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뭘 말하고 했는지 까먹었어. 그러니까 생각나면 직접 말하러 갈게. 직접 말하러 갈게. 기다리고 있어. 글루민 보냄. 요 편지도 되게 익숙한데 내용이. 이 땀이 근데 되게 생소하다. 받았던 적이 있었나? 그리고 여우 갤러리. 평범한 명화. 됐다. 옳지. 얘는 오늘 한번 기증을 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어제 도로를 정리하면서 넓은 버섯을 하나 땄어요. 다시 심을 수는 있나? 일단 보자. 한번 정리를 하고 나와야겠네요. 그죠? 황금시계는 넣을 거고. 그래. 명화는 기증. 이거는 어디다 버리든가 팔든가 하죠. 됐다. 그러면은 일단 집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올게요. 오이. 정리를 하자. 옳지. 항상 정리한다 한다 해놓고 맨날 똑같은 저의 해변가. 빙수나 먹고요. 아, 그러게, 빙수 먹고 싶다. 그리고 볼 게 하나 있었죠. 청자. 코코아의 땀이 묻어있는. 이거 전에 그 붉은 단지였나?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만 다른가? 그럼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끙차. 맨날 집에 오면 정리만 하는 것 같아. 오늘도 역시나 이것저것 넣고 꺼내고 했고요. 됐다. 오늘의 패션은 조금 멋을 부려봤어요. 멋부린 여름 촌장. 요거 한번 할까? 됐다. 나가도록 할까요? 가자, 가자. 출첵을 하고 다녀올게요. 호이. 아, 맞다. 명화 버리는 거 깜빡했다. 톰슨 마스. 너의 라이벌이 생겼더라. 호호, 씨꾼. 다행이군, 헤. 근데 무슨 볼일이야? 반가워, 너의 그 옷. 누군가 또 입었더군. 그대에게 부탁이 있어, 씨꾼. 뭔데? 그대가 따오는 오렌지를 먹어보고 싶어, 헤. 얘는 말을 항상 뭔가 오묘하게 해. 흔해 빠진 과일이긴 하지만 그대가 따준다면 그것만으로 특별해지거든. 다짜고짜 요구해서 미안해. 부탁해도 될까? 물론 알겠어. 힘들겠는데래. 기대하고 있을게. 랴놈의 카우보이. 저는 그에게 있어서 카우보이군요. 여기 있는데. 어디 보자. 오렌지. 아, 그래, 원래 여기 오렌지 나무랑 있었는데. 그죠, 여기였나? 아, 맞다. 나 광석도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하나 팔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드니까 하나 챙길게요. 혼자 노는 에메랄드로. 쟤는 이제 내 창고야. 그리고 아, 마추릴라 불매하고 있는데 너는. 아하, 여기 있는 애들은 나중에 다 옮겨다가 또 심도록 하고요. 가득가득하죠. 마추릴라 씨, 그래, 한번 보자. 오늘의 나는 멋쟁이니까 멋지게 한번 운세를 보도록 하죠. 절대로 당신을 믿진 않아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나의 펀을 위해서 당신을 덮치려고 하는 채. 아, 뭐야. 왜 겁줘. 이 마추릴라가 단돈 500벨에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죠. 나 오늘 운이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잘 부탁해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죠. 거기 앉으세요. 엉텅구리 소리. 라리치마, 라리치마. 거꾸로 말하는 것일 뿐이면서. 야합. 기합만 부르면. 아, 근데 이거 좀 신기해. 어머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획 없이 진행된 공공사업. 토용군의 필사적인 댄스가 무색하리만치
못 본 척 예민한 주민들. 안 돼. 어떡하지? 빨리 리셋컴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광경에서 느껴지는 건 그래요. 돈과 관련된 재앙의 징조. 이미 재앙이 한번 있었죠. 도트무늬 하이? 그것이야말로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야, 도트무늬 하이는 없다. 아오리짱 바지가 도트무늬일까? 반짝거리긴 하는데. 제발. 그럼 당신이 부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내가 보이콧 한다는 걸 알았나봐. 이런 식으로 위협전법으로 가는 거죠. 보지 않고는 베길 수 없게. 근데 도트무늬는 없어. 그럼 돈을 못 번다는 소린가? 안 그래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역시 괜히 들었어. 불매를 했어야 됐어. 그리고 오늘의 퀘스트 볼까요? 대화하기 운동. 이거는 바로 되겠네요. 연어 낚시. 아, 이거 딱 잡아가지고 15,000원에 팔고 티켓 두 개 받고 하면은 꼭 먹고 알 먹고인데, 그죠? 옛날에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과자 있었는데. 아하, 너무 오래 전인가? 옳지. 안녕, 슈베르스 주피터. 안녕, 아살퍼. 건강해보셔 다행이야, 까. 그래, 뭔 일이냐? 저기에 연꽃 사막이 있다. 이봐, 요즘 다들 널 보고 뭐라는지 알아? 사막에서도 꽃을 심을 느낌이래. 알고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지. 아하, 얘는 말투 자체가 밀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나 열심히. 아, 요새 좀 근데 꽃을 많이 소홀히 여기긴 했죠, 제가. 진짜. 나왔다. 연꽃 사마귀를 잡았다. 꽃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냥꾼. 아, 맞다. 나 먼저 팔아야 되지. 어, 그러면 아, 아늑한 명화. 어, 왜 안 눌려? 체리랑 바꾸도록 하겠어. 코코아가 준 체리긴 한데 워낙 빨개서 나중에 바로 보이겠죠? 너는 쓰르람이지? 가자, 일단 팔고 오자. 안녕, 잠자리짱. 너 그냥 잠자리지? 대왕 잠자리. 가자, 가자. 그래, 내가 한동안 토용군에게 돈을 기부하지 못했지. 얼마나 한번 봅시다. 일단 리타씨, 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거봐, 팔렸죠? 어머, 어서오세요. 아닌가? 내가 팔았던 건가? 설백씨한테 팔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일단 내놓을게요. 하나 에메랄드 하나 주고 왔죠. 품목은 에메랄드. 누가 띠링했어? 내꺼 본 것 같아. 7,000배를 팔아주세요. 오케이, 빨리. 미사키씨, 우와. 침대 없었죠 지금까지. 이 자수죠. 어쩐지 멋있다 싶더라니. 당신이 파시는 거군요. 아, 그리고 아직도 옷을 저거 입고 계시네요. 덥겠다. 어서 사요. 매우 강추해요. 품질을 믿어도 되겠네요. 그럼 제가 살게요. 저기요, 이거 주세요. 좋아, 좋아. 아, 이왕 이렇게 본인이 와 계시니까 물건값은 직접 드릴게요. 감사, 감사. 침대의 존재감이. 후후후. 중고품 전문 참 좋은 곳이네요. 죄송해요, 이어폰이 잠깐 빠져가지고. 그럼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 아, 내 거 팔고 일단. 가방을 벌어야죠. 팔고 싶어. 어디 보자. 연꽃 사마귀와 좋은 커피콩. 그리고, 아, 맞다. 나 종료한다면서 이거 하나도 안 넣었네. 뭐 한 거야, 나 대체? 옷만 넣었나봐요. 핑크 트웨이드 옷도, 이거는 나탈리 씨가 준 나탈리 씨 옷인데,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팔게요. 이 스타킹은 귤이 주고요. 명화는 이 기회에 처분하자. 이건 오늘 기부할 거고, 레몬 테이블은 안 쓸 거 같으니까. 아, 근데 지금 딱 과일 컨셉이긴 한데, 그죠? 아, 다 탐났는데. 청자 팔자. 청자는 한번 손에 쥐었으니까 언제든 주문할 수 있을 거야. 유료 수거 1개니까. 근데 별로 수거 비용이 안 들더라고요. 몇백 원 하는 것 같아.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침대 수거하고, 주문한 황금 침대 갖고 갈까? 물론이지. 또 모아올게요.
황금 바닥이었나? 바닥만 나오면 돼 이제. 바닥이랑 뭐 테이블 의자 많이 있구나. 그리고 촛대 요렇게는 들고 가는 것으로. 그죠? 이제 화성화 먹으면 되겠다. 고마워요. 또 와요. 가자 가자. 옳지. 좋아 좋아. 모자가 깜찍해. 오늘의 소식 있나요? 소식은 없고. 여기 괜찮지 않나요? 딱 길 따라오면, 그죠? 딱 표지판 있고, 이 뒤로 빠지는 길을 또 만들려고요. 이렇게 쭉 빠지면 광장으로 이어지게끔. 그리고 얼마든지 광장에서 내려오면 다시 우리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은 화석이나 파죠. 화석 많이 있었죠. 아 근데 저게 안 심어져가지고 좀 아쉽다. 유목이랑 부지런히 사야겠어 이제. 이거 말이야. 너무나 아쉬운 것이고요. 일단 또 어디 있었더라? 아까 저 밑에도 있었죠. 저희도 먼저 가보자. 우리의 캠핑장으로. 여기에 버섯이 좀 숨어 있으니까 여기다 버섯을 마저 심어주죠. 아 뭐야, 심을 수가 없네. 버섯은 한번 따면은 낙장불입이구나. 아 아깝다. 이거 딱 심으면 좋을텐데. 이건 그냥 두는 거잖아. 잠깐, 둔 것과 심은 것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뽑는 게 차이가 있나? 얘도 그냥 둔 거잖아. 그죠? 유명한 버섯? 그냥 두는 게 심는 거 아니야? 얘들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균이니까 알아서 뿌리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야, 물이나 주자. 혹시 모르니까. 고급 황금 물뿌리개로. 그러게, 두는 것과 심겨 있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네. 버섯은 물에 씻으면 안 되는데. 영양소가 날아가는데. 일단 캠핑장으로. 그래서 씻으려고 한다고 쳐도 흐르는 물에 잠깐 이렇게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씻는다는 표현도 이상한데. 가자 가자. 워낙에 그 본체 자체가 균이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키우기 때문에 여기다. 아이구야,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믿진 마세요. 저도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 것 같으니까. 제 기억 속에 있는 단편적인 기억일 뿐이니까. 저의 기억력 믿을 게 못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크리스 안녕. 냠냠한 녀석들 말이야, 하나같이 개성이 강하지 않냐? 나도 개성있는 뭔가가 필요해. 알림 설정. 시가, 모두가 내게 주목할 만큼 엄청난 인사말 없냐? 너 지금 뭐였더라? 오 역시 시. 어? 인사말이 없었어 크리스는? 어디보자. 그럼 크리스한테 어울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파인 크리스에게는 요런 인사말 어떨까? 아 근데 이건 사실 꼬린말인 게 더 어울리긴 하겠다. 여론 느끈. 이렇게 하도록 하죠. 더 이상 유튜브 홍보는 제가 편집하면서 맨날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투머치인 것 같아. 이거 맞아? 여론 느끈. 이거 끝내주는데. 완전 땡큐다시. 앞으로 인정사정 없이 외쳐다니겠어. 알림 설정 이런 거. 차차 바꾸기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대화도 합시다. 어? 뭐 날아간다. 너 머리 위로 뭐 날아간다. 우리 집은 아직도 어딘가 허전한 것 같아. 이바시, 우리 집에 어울릴만한 가구 좀 갖고 와라. 지금 따다 줄게. 잠깐만 있어봐. 지금 당장 너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저 운명의 가구를 내가. 어이구야, 버리면 안 되지. 하늘에서 별은 따다 줄 수 없지만 내가 가구는 따다 줄 수 있어. 좀만 기다려. 어디가 갔어? 응차. 크리스 꺼 가고. 너 이제 이거 싫어도 가져야 돼. 알겠지? 무엇이 나오든 간에 일단 크리스 죽이. 약속. 맹세. 도장꽁. 블루 캐비닛. 별로 글루코사민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어디 갔냐 크리스? 야 나 여기 있어. 여시 무슨 일이냐? 알림 설정 갖고 왔어. 하늘에서 가구를 따왔어. 옳지. 와 블루 캐비닛 이거 맘에 든다. 집에 가자마자 꺼내서 놓아야지. 궁금하다 어떤 건지. 맞다,
감사의 선물을 주겠어. 자, 고마웠다. 뭘까 뭘까? 럭셔리 테이블, 우와. 키가 완전 땡크다. 나야말로 럭셔리 세트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귀중한 걸. 그리고 글루미 씨 반가워. 아, 씨가. 야, 토베이베. 되게 오랜만에 대화하는 것 같지 않구나. 어제 했구나, 그지? 저기 씨가 혹시 이 뒷얘기 알아? 뭔데 뭔데? 누구 소문인데? 나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먹인 건 독이든 뭐였지? 독이든 항정살. 항정살. 왜 항정살이 나와? 가토 쇼콜라. 사과. 그러고 보니까 왜 사과일까요? 백설공주의 입술이 사과처럼 빨개서 그런가? 나는 가토 쇼콜라가 좋아. 어라, 그랬었나?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 가토 쇼콜라가 워낙 맛있잖아. 나라면 독이 든 걸 알더라도 먹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안 돼. 너 아이돌이니만큼. 여기 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 위험하다고 인기인은. 바삭을 꺼냈다. 쓱, 싹. 왠지 사과를 말하면은 사과를 따달라 그랬을 것 같죠. 그리고 오렌지 좀 따야겠죠. 저 아까 누구였더라. 아무튼 누가 부탁했어. 톰슨 마스가. 아이구야, 단둘 하나만 썼나 보네요. 뭐야. 아, 바꾼다 쓰였구나 내가. 이거를 합치고 이걸 주우면 완벽하죠. 그럼 얼른 톰슨한테 가죠. 톰슨, 나 체리도 주워야 된다. 거기서 호이. 호훗. 곤충은 말 잡았나 해. 햄. 아까 부탁했던 오렌지. 이거 미안하고 마실군. 내 손으로 땄어. 맛있게 먹어. 좋은 향기야. 옳지. 굿. 깊이 있는 향기와 입안을 감싸는 맛과 식감. 그리고 언제까지도 계속되는 여운. 역시 오렌지는 최고야, 햄. 고마워, 실군. 되게 감상평이 남다르네요, 그죠? 풍부했어. 부탁을 들어준 그대를 위해서 전문가용 오디오를 준비했어. 오호. 고마워요. 전문가용 오디오라. 뭐가 다를까? 잠시만 이 맛의 여운에 취해 있고 싶다. 그대는 정말 믿음직해. 야, 되게 맛있는 오렌지도 아닌데, 그죠? 무려 하트까지 띄워줬어. 그러면 난 체리를 줍고. 아, 오디오 때문에 하나 넣자. 여기다가 요걸 넣자. 이걸 줍고요. 이제 규린의 집 앞에 스타킹을 놔두고 빨리 감정하러 갑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우리 놀이터고. 놀이터에 있는 작은 묘목을 좀 가져오고 싶다. 빨리 가자. 여긴 달려도 되니까. 이구야. 죄송해요. 실수로 눌렀어. 여기다가 규리한테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주 이른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 이거 깔아놔가지고. 마법소사. 그럼 여기다 버리지 뭐. 이렇게 하고요. 됐다. 이제 나갔다 오죠. 호이. 보홍쌤한테 갑시다. 안녕하세요, 보홍쌤. 아직도 주무신다고? 오늘은 11시 15분 한 요쯤 되려나? 핫. 돈과 관련된 재앙이 닥친 촌장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체 무슨 재앙일까? 아, 근데 맞출 날씨는 틀리니까 항상. 재앙 따위는 없을 거야. 오호, 화석을 보여주세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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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여기 있어. 감사해요. 그 밖에는 없어요. 기증할 거, 아, 하나 있다. 호이. 요거 있죠? 평범한 명화. 아주 평범하지만 유명한 명화예요. 이건 그 유명한 평범한 명화 아닙니까? 오, 진짠가 봐. 진품인가 봐요. 이 물건은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 밖에는 없어요, 이제. 정말로 없어요.
오늘도 자유롭게 견학을 즐길게요. 가자, 가자. 오랜만에 이쪽이네요. 과연 어디에 있을지? 이거 안에는, 저쪽 벽에 있으려나? 여기 아닌데? 아, 이쪽이다. 역시. 이거죠? 평범한 명화. 이삭 줍는 여인들. 장 프랑수아 밀레자. 1857년. 수확이 끝난 밭에 떨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줍는 모습. 당시에는 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조금 남겨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군요. 잘 봤어요. 순간 다른 키 눌러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럼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쌤. 호이. 그리고 쇼핑을 합시다. 어서 오세요, 구리. 일단 묘목. 어디 보자. 아, 나무 하나 사고요. 있잖아, 그건 나무 묘목이야. 요거 하나 살게요. 60배. 저렴저렴. 와, 고마워. 옳지. 그리고 이것도. 아, 진달래 말고. 어, 또 나왔다. 호랑가시 나무 묘목. 근데 전 사실은 금목소를 기대했는데. 이거라도 사줘. 이거 살 거야. 옳지. 또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또 다른 모습 보여주겠지. 그리고 비료도 함께 사고요. 감은 내가 규린의 집에다가 몇개 빼놨죠. 좋아, 좋아. 1600배. 이거 살게요. 아주 비싸. 옳지. 그리고 오늘의 음악은 베를리나 씨와 둘 다 들은 적 있는 것 같죠? 오늘은 바깥 거. 저번에 안쪽 거 사가지고 새거 나왔죠? 이제 바깥 거 차례야. 그것은, 아, 딱 하나 남았네요. 하나 살수 있는 금액이. 게임 코인 2개 가져가세요. 또 한창 제자리 걸음을 뛰어야겠군요. 어디 한번 먹어보자. 호잇. 냠냠냠냠. 호잇. 나왔다. 어디 보자. 잡초를 뽑아 정원 청소를 도와라. 요것도 본적 있죠? 뭐였더라?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33번이야. 기억이 날 법도 한데. 아, 피크민. 맞아, 맞아. 이것도 세 번째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까요? 세상 궁금하다. 사실 숫자에는 뭔가 의미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추억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서 선호하는 숫자라는 게 생기게 된 걸까? 궁금하다. 저도 그냥 3이라는 숫자를 이미지적으로 좋아하거든요. 3 아니면 9.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용실이잖아. 앰프, 사방등. 와우, 이 독서실 책상은 뭐야? 공부를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어이? 공부 책상, 이름도 공부 책상이야. 사전도 2개 꽂혀있네요. 아, 근데 이걸 살까 말까. 일단 사죠. 감사합니다. 공부를 할까, 내가? 까끌한 타일 바닥. 되게 이름이 특이하네요. 색깔도 아니고 질감을 표현했어. 어차피 평면 아니야. 보여줘. 오, 아하. 요런 느낌이군요.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하나 사자. 야, 근데 더 이상 담을 데가 없긴 한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도래가도록 하죠. 호이. 오늘 편지지 사야 돼, 생각해보니까.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옳지. 아, 자리가 없다. 아, 하나 있어. 저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피크민을 처분할 거니까 넣어놓고요. 편지지를 하나 살게요. 오늘은 뭐가 나왔을까? 오션 편지지. 이거 좋다. 시원하게. 살래. 오케이. 됐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구리. 수고하세요, 구리. 안녕하세요. 어, 레이스 우산이다. 어머식씨, 어서와요. 우산보다는 양산에 가까운 디자인. 예쁘군요. 임금 수염. 이거 실크웨트 다 있죠? 그래, 왕관을 사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야. 언제쯤 100만원을 손에 넣어볼지. 옳지. 옆집으로 가보죠. 안녕하세요. 어? 나기사씨. 어서 오이소. 나기사 마스. 이쪽으로 와봐.
잘 좀 보여줘. 마스 맞지? 마스 맞네. 야, 토시가. 그러고 보니 무슨 일이야? 너의 그 옷 굉장히 잘 어울린다. 아주 좋아. 옷을 입어보지 않으면 어울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입어보니까 어때? 너무나 잘 어울리지? 어? 로데오 옷이 그대로 DP되어 있어. 미늘 갑옷, 청자켓. 요거는, 어? 잠깐, 개구리 바지? 아, 개구리 바지는 있지. 상의가 없죠. 얘들아, 나 대화 좀 할게. 어? 작업복, 나 이거 필요한데. 야, 로데오? 로데오? 비켜줄래? 아, 시기다. 우연이네. 난 오늘 시간이 남길래 놀러 왔어. 잠깐 옆으로 비켜줄래? 이렇게 보니까 로데오 씨 눈도 뾰족하네요. 자, 오른쪽으로. 우양우. 아, 우영우 만들었구나. 좌양자, 그래. 너무 내 기준으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국 씨. 반가워요. 오늘은 가게 문 닫고 나면 항상 즐겨보는 드라마를 볼 거라 해. 저도 얼마 전까지 넷플릭스에서 그거를 봤죠. 기묘한 이야기 시즌3. 한 시즌에 8편이라 너무 짧아. 덧없는 사랑이야기 2019 아직도 보고 있구나. 역시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넷플릭스에서 손에 꼽는 베스트 3 안에 드는 드라마였어. 잘 되나 싶으면 헤어지고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주인공 둘이 만날 것 하니까. 가끔은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 맛에 보는 거지. 옳지. 그러면은 안녕히들 계시고요. 나 간다. 뭐 할 거 없죠? 왜 이렇게 뭔가 안 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안 사서 그런가? 호이. 그리고 편지지를 샀기 때문에 편지를 좀 써야겠죠. 오늘도 여기서 어디 보자. 오션 편지지. 오늘은 두 번이나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답장을 강요한 글루민에게 보낼게요. 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네? 이건 오션이 아니잖아. 딥다크시잖아. 이렇게 하고 글루민에게 돼 있군. 한번 써볼까요? 됐다. 뭔가 구구절절 썼는데 글루민에게 애정어린 편지공생의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답신을 보냅니다. 맛있어 보인다고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먹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공부해서 부디 건강과 활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아까 보니까 가토 초콜라는 독이 들어도 먹겠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공부 책상을 공부하세요. 됐다. 요거를 보내도록 하죠. 어? 됐다. 옳지. 어서오세요. 오늘은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로. 다른 마을에도 보낼 수 있나? 옳지. 글루미님에게 제가 어릴 때와 지금 튀동숲을 맞이하는 아니,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맞이하는 어떤 인상이 왜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된 거야? 어릴 때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훨씬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섬 하나의 느낌이긴 한데 어릴 적 생각하기로는 훨씬 더 MMORPG처럼 되게 넓은 오픈월드 세계관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뭔가 지금과는 이미지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어, 깜짝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 타이드를 깔면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언뜻 보면 좁은데 깔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집 좀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짐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시나무 묘목과 나무 묘목 이 두 개를 심어보도록 하죠. 일단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는 다리가 있으니까 가로등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가로등 그리고 나무 가로등 나무 가로등 나무 여기 나무 후보 하나 여기도 여기가 가로등 가로등 나무 여기가 이제 공원 입구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로등이 낫지 않을까? 가로등 나무 여기도 가로등 좀 애매하네요. 이 순서도 정해놨었는데 지금 거기를 열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나무 후보에다가 심자. 여기다 심자. 일단 끔차 들어가. 호이호이 도 옳지. 잘 자라주렴. 그리고 가시나무 묘목도 차근차근 심어갈게요. 여기부터 심어가자.
지금 여기는 물 때문에 안 되죠. 여기다 심자. 어, 안 돼. 그럼 여기가 규리가 딱 넣어줘야 되는데. 아, 그렇네. 원래대로라면 여기다가 심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다 심으려면 이게 여기랑 안 몰려요. 그래서 새로 패턴을 찍어야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애매하네. 얘들을 한 칸씩 옮길까? 그러자. 패턴을 좀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여기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양상. 그리고 여기는 안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여기 바로 위가 물이니까. 근데 여기는 물이 아니고 여기도 땅, 여기도 땅, 다 땅이 있기 때문에 잘 심긴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왼쪽으로 옮기거나 약간 이동을 해야겠네요. 이 구멍들은 까먹기 전에 지워놔. 옳지, 됐다. 애써 깔았는데 다 지우게 되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이쪽으로도 좀 몇 개 더 심을 수 있도록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럼 파니한테 갈까요? 아, 그 전에 오늘의 용석 씨를 만나러. 안녕하세요. 어, 아니었네요. 아하. 파니야. 가자, 가자. 우리 집 정리는 또다시 또 미뤄지고. 어, 뭐 됐다. 주민과의 대화 아니야? 한 장짜리. 그래. 옳지. 파니짱, 내가 왔어. 호이. 오늘은 뭘 파니? 펌킨. 아, 저번에 펌킨 거 몇 개 사다 말았는데, 그죠? 오호. 어허. 이거는 내가 정원 등 사다 말지 않았나? 샀었나? 일단 펌킨 거 마저 사죠. 펌킨 씨, 저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레드랑 옐로우 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린과 퍼플, 바이올렛, 퍼플, 이거 두 개 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저번에 벽걸이 램프를 샀기 때문에. 근데 호박파이가 되게 호박파이처럼 안 보인다, 그죠? 어떤 게 좋을까? 깜짝 상자? 아, 할로윈 이런 거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죠? 저번에 저거 샀으니까 상자로 사자. 벽지랑, 오, 깜짝아, 나오네. 좋아, 좋아, 딱 좋네요. 얘들은 나중에 또 한 번에 쓰도록 하고, 오늘도 물건 몇 개 사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마추릴라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기증을 합시다. 오늘 나는 돈을 기부하겠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지만, 안녕하세요. 얼마 모였을까? 며칠 지났는데, 어? 9만원? 내가 얼마 넣었더라? 그래도 주민들이 만배를 모아준 것 같은데, 아닌가? 협력할게. 설마 누가 돈 빼가는 거 아니지? 어, 그러면은 76,354벨. 아, 전부 다 넣는 거는 좀 그런데. 아, 일단 그럼 7만원 넣고. 아, 아닌가? 묵값을 모아야 되는데. 아, 이것이 저주인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가방 있지? 오늘 그거를 임시로 합시다. 잠깐, 너 황금 내놓니? 아니지, 작지? 임시로 우리가 과수원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대로는 안 돼.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규린의 집에다가 내가 물건을 버릴 수 있나요? 한번 보자. 똑똑. 그라, 나왔어. 호잉. 물론 규린은 없지만 이거를 내가 챙기고. 아, 뭐야, 안 챙겨져. 맙소사. 그럼 여기도 안 버려져? 남의 집이라고? 야, 우리 딸이야. 아, 사용하지 말고. 양말을 벗기. 버리는 메뉴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 이 말이지. 저 수박 의자도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규리로 올게요.
옳지. 지금 맛있는 오렌지를 챙겨놨고요. 이거를 좀 심어다가 우리가 좀 돌립시다. 근데 그 전에 그러려면은 나 삽을 좀 사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백화점으로. 오이. 안녕하세요, 구리. 삽 나왔다. 삽을 사자, 삽. 이거죠? 그 상품은 삽입니다. 500배 살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 거봐. 알고 있지. 나도 알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구리. 가자, 가자. 그럼 수고해, 구리. 호이. 카탈로그는 공유가 안 되겠죠? 자, 그럼 빨리 심자. 옳지. 일단, 삽을 들고, 어디다 심을까요? 어이구야.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과수원을 굴릴 만한 장소. 어디가 좋을까? 우리 근린공원? 근린공원 아직은, 그렇죠. 당장에 쓸게 없으니까, 여기다 굴리자, 그래. 여기가 아니야. 한칸 위야. 옳지. 여기다가 네 개를 심어다가, 열심히 맛있는 과일을 굴려서, 굴린다는 표현 좀 그렇다. 한개 묶기. 돈을 벌도록 하죠. 너도. 하나 들어가. 근데 이게 과연 일요일까지 자랄까? 이걸 빨리 했어야겠다. 내가 너무 안 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지. 호잇. 물은 안 줘도 되죠? 함정은 팔아야 되는데. 요렇게 해두면 이제 여기서 맛있는 오렌지가 자라고, 그러면은 좀 돈을 수급할 수가 있다. 한동안은 여기를 과수원으로 굴리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다 철거한 다음에, 또 다른 데 묻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름대로 뭔가, 공공사업들을 설치해서, 공원을 꾸며보도록 합시다. 대충, 아래에 놀이터보다 넓죠? 세로 길이는 좀 작지만, 좋아, 좋아. 그러면 오늘은 규리로 카페에 가서, 차한 잔을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터. 손님이 없군요. 긍차. 커피. 한 잔에 200배. 그럼요. 나도 한잔 마시고 싶다. 옳지. 따뜻한 커피로 주세요. 달달한 믹스커피가 좋아요, 오늘은. 약간 우유가 타졌는데, 그죠? 식기 전에 갓 내린 커피를 어서 드세요. 원래 좀 다른가? 평소보다 좀 색깔이, 그쵸? 잘 마실게요. 아주 맛이 좋아. 훌륭한 카푸치노야. 온몸으로 향기를 느끼는 이 순간이 행복해. 잘 마셨어요. 그러게. 그런 카페에서 파는 커피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옳지. 그러면 이거 되나? 어서 오세요. 일은 언제부터 주시나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커피를 고를 수 있게 될 때부터인가? 그러면 수고하세요, 마스터. 다음에 또 올게요. 옳지. 그러면은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식으로 접속을 할까요? 나돈 얼마 있지? 500원. 안 되겠다. 삽은 집어넣고. 아, 그래. 이 만티만은 황금 장미 팔면은 기부할 돈이 될 텐데. 그죠? 이거를 다 팔아버릴까?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시 지그로 변신. 호이. 옳지.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마추릴라씨의 저주를 오늘 피해를 간 것인지, 아니면 내 잔고를 소진한 것이 바로 그 저주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리에 앉고요. 긍차. 또 다음화에 이어서 차츰 변해가는 얌얌마르스와 함께 생활을 해보도록 하죠. 규리와 큐브도 함께요. 감사합니다.